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The Transformation of 용산인데요. 용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용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뭐 항상 공사가 진행된 지역이기도 한데,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S. 8th Army started its relocation to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on July 11th. 아, 이게 이제 첫 문장이 하나 인트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 8군이 되겠죠. 8th Army가요. relocation이라는 거는 자, 로케이션을 다시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동을 하는 건데요. 7월 11일자로 해서 경기도 평택으로 자, 이전하는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As a result, the base in Yongsan-gu, Seoul will be transformed into an eco park.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군 기지가 있던 용산 지역이 에코 파크로 생태공원으로 이제 변화될 거라는 거죠. 이 결과 이러한 일의 결과로 서울 용산구에 있던 기지가 자, 생태공원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수동태공원 나왔네요. With its story retur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113 years. 자, 이게요. 이게 그냥 그랬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13년 만에 무려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최초로 대중회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적인 어떤 회기 이런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 지역이 오랫동안 미군의 그 걸로 쓰이다가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2027.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공원의 건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로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While the big picture of creating an eco-friendly park has been unveiled, the details are still being planned out. 2027년도에 완료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세부적인 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while 구분이 나왔습니다. 큰 그림이 되겠네요. 이 생태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내는 큰 그림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긴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관계된 officials들이 계획을 막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계획 세부 내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land would be used to build the first national city park through three phases. 자, 국토교통부라는 이제 이 부서를 영어로 옮긴 것이죠.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부서에 따르면, 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세 단계를 통해서,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최초의 국립 시립공원으로 이제 지어질 예정이라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다고 하네요. The ministry said the first phase, 자, 첫 번째 단계는요, 2019년부터 2021년인데요. 자, would include scrutinizing soil pollution and cleaning and removing existing buildings. 자, 일단은 이 이미 있는 그 땅 지역을 잘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렇게 밝혔다라고 했는데요. 첫 단계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할 것입니다라고 했네요. 자, 해양 그 토질, I'm sorry. 그 흙이 되겠죠. 이 토양의 오염 정도를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건물들을 또 제거하고 청소하는 작업들이 첫 번째 단계에 일어납니다. The second phase 2022 to 2024 would then include the full-scale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the park. 자, 두 번째 단계는 2022년부터 2024년도에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모든 검사와 제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완전체 어떤 공사, 전적인 차원에서의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원, 이 생태공원을 자, 완수해서 완전히 다 완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The third and final phase, 2025 to 2027,
2025년부터 2027년도에 있을 세 번째 그리고 최종 단계는 would complete the green belt by planting trees and greenery to surround the park. 이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 주변에 그린벨트와 이러한 것을 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이제 완전히 이 지역을 어떤 그런 그린벨트화해서 만들 거라는 거죠. The project to build the park was pushed forward by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in 2007. 자, 이 공원을 짓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2007년도에 용산 뭐 재창조의 특별 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례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추진이 되었던 것이라는 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이 된 지점이죠. As the area is in the heart of Seoul, it was used as a logistics ba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n the base of the United States Army garrison post liberation. 자, 왜 100년 정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았던,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 용산부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일본 식민지 시대 때가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어떤 물류기지, 그죠? 군기지로 이렇게 로지스틱스라는 건 물류와 이런 군수품 나르는 이러한 기지로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즉 일제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미군이 또 와서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기지의 중심부로서 사용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대중에게 공개된 대중들이 쓰는 지역은 아니었던 거죠. The return of this forbidden land carrie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그래서 소위 금지된 땅, 우리가 이제 쓰지 못했던 이 땅의 귀환이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Aimed at building a safe park resembling New York City's Central Park, Seoul plans to create a more green space while diverse factors like history, culture, and ecology can thrive.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벤치마킹한 곳은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담는, 그죠? 그거를 좀 따라하는 아주 안전한 공원을 이제 목표로 해서요. 서울시 측에서는 보다 이런 어떤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에 계획을 삼고 있는데요. 이 그린 스페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where 뒤에 나와 있네요. 자, 다양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생태 이러한 다양한 그 요소들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thrive 할 수 있는 그 초록색 지역, 즉 환경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시민들의 어떤 공간이 아니었던 이 용산 중심 그 군 기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